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의원입니다. 요즘 뿌띠 성형이 유행하면서 코필러 주사로 본인이 원하는 코 모양을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 하는 동영상에서 저의 손등에 필러를 맞아서 5년여간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필러의 부작용이나 필러의 유지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시고 저희 병원에 코 필러를 맞으시려고 오신 분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코 필러의 장점과 그리고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접시형 얼굴입니다. 얼굴의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 중에 중안면부가 이렇게 약간 함몰이 되어 있는 접시형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코 부분이 좀더 이렇게 솟아나야 예쁘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계셔서 2010년도 처음에 코 필러를 맞고 나서 좀 얼굴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2012년도에도 맞고 2016년도에도 맞고 그래서 세 번의 코 필러를 맞으셨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콧대가 낮으면 콧대에 코 필러를 이렇게 맞으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십니다만 사실 실제로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끝이, 콧등이나 코끝이 본인의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높여지는 게 아니고 몸에 이렇게 뼈대와 살집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것처럼 코에도 코뼈의 골격과 코 살집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물컹물컹한 이코 필러 이런 살집만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발바닥에 살이 쪄서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두툼해지면 키가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해지면 물론 발바닥도 살집이 붙어서 키가 뭐 1mm라도 좀 커지겠지만 그 몸의 가로 길이가 넓어져서 키가 별로 커지는 효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이 콧등에 필러를 이렇게 자꾸 뭐 여러 번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모래성을 쌓는 것 같습니다. 모래성. 모래성을 이렇게 아무리 높게 쌓아도 자꾸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가 퍼져 보여서 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상실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코 성형은 코 실리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물질에 인한 부작용을 매우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코를 이렇게 높일 수 없을까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의 그런 게 이제 바람이겠죠. 그렇지만 이코 필러하고 코 성형하고 이런 그 장점과 단점이 서로 이렇게 따로 있겠습니다. 육질이 모자른 절통비 아니면 코 실리콘을 10년 전에 넣었는데 실리콘이 비쳐 보인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코에 살집을 필러나 뭐 지방이식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코의 골격이 좀 아주 낮거나 아니면 콧대는 없으면서 콧볼이 있는 경우에 콧대를 육질로 세워지게 되면은 콧대도 육질이 벙벙하고 콧볼도 육질이 벙벙해서 자칫 퍼진 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코 관상학적으로 보면 코의 뼈대, 그 골질은 그 양의 성분이고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코의 육질은 음의 성분이고 여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관상 성형은 음양오행에 이런 비율을 잘 맞춰서 고급지고 세련된 연예인 코 모양을 만드는데
그런 데 있어서 그 코의 골질과 육질에 적절한 그 비율이 그 좋은, 예쁜, 그리고 세련된 여자 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여자 코 관상, 그리고 세련되고 고급진 여자 코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동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